자, 오늘 밤에는 제가 게임을 안 하고 오늘 좀 쉴 겁니다. 제가 대신에 이제 공략을 좀 해볼까 합니다. 미디벌 2를 제가 아까 몽고를 끝으로 모든 백션으로 다 끝을 냈었죠, 그죠? 제가 이제 사실 내가 살면서 제일 오래 했던 도타로가 미디벌 도타로 2고 제일 재밌게 했던 것도 사실 미디벌 도타로 2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뭐 다시는 내가 이 게임을 방송으로는 안 할 거기 때문에 한 번쯤 뭐 팁으로 남겨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캠페인의 팁입니다. 한 칸으로 포위하는 팁입니다. 한 칸으로. 한 칸 모자랄 때 팁. 아, 이거 먼저 고치고 해야겠네. 자자, 일단 뭐 가끔 보면 캠페인 진행할 때 이제 이동력이 아슬아슬하게 모자라서 이제 적군 도시를 포위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 조건은 이제 자기 부대 안에 기병이 포함돼 있어야 되고요. 뭐 보병이 섞여 있는 거는 상관없고, 자, 예를 들어서요. 아, 이게 아닌데. 근데 이러면은 한 칸이 모자란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아, 아이씨.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치트 난 몰라. 치트는 네가 찾아봐야지. 네, 저장을 안 했구나. 자, 예를 들어서 요 부대는 지금 그 화살표가 지금 자그레브 마을 안에까지 들어가 있죠, 그죠? 요거는 지금 요렇게 하면은, 자, 보세요. 그럼 바로 포위를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자, 요런 경우는 상관없어요. 요런 경우는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잠깐만요. 요런 경우 말고. 아이씨, 뭐 이 땅이냐 이게. 꼭 이 뭔가 한 칸이 모자라네. 잠깐만데, 에이씨 짜증나게 정말. 조건을 맞추는 것도 힘드네. 아니면 여기서 해볼까? Yes, Lord. An order, noble Lord. Yes, Lord. 예를 들면 요 부대는 요 부대 그래 요거 됐다 딱 됐다 일단. 지금 밀라노 보면은 밀라노를 보면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요 바로 앞에까지는 파란색이고요, yes. 그죠? 초록색이고 도시 쪽으로 들어가는 화살표 끝머리는 빨간색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한 칸이 모자라는 거야 포위하기까지. 이렇게 되면은 봐요. 친다고 치고 그러면은 발 앞에서 멈춰버려요. 이런 포위를 못하는 거야.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병부대가 하나 포함되어 있으면 돼요. 기병부대가. 그래서 기병부대를 먼저 선택해주고, 보통은 장군이 돼요. 보통 장군은 하나씩 들고 다니시니까 기병으로 이렇게 포위를 해줘요. 그리고 뒤에 이제 따라오는 보병부대를 이렇게 후속부대를 이렇게 기병부대 먼저 간 기병부대 이렇게 포함시켜주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포위가 돼요. 이번 턴에 이렇게 하면 이제 한 턴 아낄 수 있는 거죠. 한 턴 아낄 수 있어요. 이 한 턴의 차이가 되게 커요. 굉장히 커요. 이게 꼭 그 AI의 경우에는 요 근처까지 이제 적이 왔을 때 만약에 적군이다 그러면은 자기 성 안에 있는 군대를 증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새로 군대를 뽑거나 아니면 주변에 군대를 집어넣거든.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그러기 전에 이렇게 먼저 선수 쳐서 그 포위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게임도 쾌적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미디블 2까지는 공성무기가 없는 이상은, 뭐 투석기 같은 건 그런 게 없는 이상은 무조건 이제 이런 거 만든다고 한 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공성할 때 시간을 낭비하게 되거든. 만약에 아까처럼 이제 포위를 못한 채로 한 턴을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위를 못한 채로 만약에 한 턴을 보냈다 그러면 그냥 이제 한 턴을 말 그대로 날리게 되는 거야. 아까는 한 턴 아끼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 요 다음에 만약에 그 이렇게 바로 앞까지 왔는데
다음 턴에 이제 막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적군이 증원되거나 그러면 좀 많이 그렇겠죠, 그죠? 자, 여기 첫 번째 팁입니다. 기병을 이용해서 한 칸을 아낄 수 있고 그게 한 턴이 됩니다. 저기 첫 번째 팁이고요.